옷 고를 때 얼마나 시간 걸리세요? 그냥 쌩얼에다가 슬리퍼 신고 나가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고. 네, 내가 이것까지 알아야 하나. 라비스 클로즈업, TMI 클로즈업입니다. 퀴나사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빠르게 해볼게요. 인스타그램 올릴 때 몇 분 고민하세요? 컨텐츠마다 다른데 고민할 때는 엄청 신중하게 고민하고 고민 안 할 땐 그냥 올려요. 고민 많이 할 때 몇 분? 한 시간? 한 시간 정도. 의외인데요? 그럼 일주일 동안 제일 자주 보는 사람? 자주 보는 사람? 나 자신? 사실 사람들 많이 안 봐가지고 일하는 사람. 네.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? Good Girl. 살면서 펑펑 울었을 때는? 그 모든 나의 성취가 계속 좌절되는 걸 느껴서 박탈감을 느꼈을 때? 이렇게 되기 전에. 직전이 진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트워킹과 랩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? 당연히 랩이지. 휴대폰 터치할 때 어떤 손가락으로 하세요? 터치요? 오른손? 오른 엄지? 엄지로? 네. 손톱 근데 길어서 불편하지 않아요? 아 근데 이게 딱 문자 식이 딱 좋은 길이에요? 네. 방해 안 되는 만큼의 딱 예쁜 길입니다, 여러분. 인생 영화? 영화? 글쎄요? 다크나이트? 마지막으로 들은 노래? Hot Girl Summer? 옷 고를 때 얼마나 시간 걸리세요? 뭐 이렇게 촬영하거나 그러면은 진짜 시간 많이 들리고요. 집에 나갈 때는 진짜 그냥 쌩얼에다가 슬리퍼 신고 나가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고요. 오늘도 전철 타고 왔어요. 전철 타고 왔어요? 오늘? 네네. 아 진짜로? 별로 신경을 안 써. 진짜 신경을 안 써. 그런데 많이. 그럼 많이 알아볼 거 아니에요? 그 알아봐.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냥 알아보는구나. 그냥 알아보는구나. 끝났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